그걸 그렇게 막 가져다 내면 어떡해요? 아니, 내라고 하니까 냈을 뿐인데 그게 왜요? 내용의 사실 여부부터 파악을 했어야죠. 애들이 오정호도 아니고 전학 온지 얼마 안된 애를 써냈다는 거는 분명 뒤에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하나하나 불러다가 상담도 좀 해보고 반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파악을 한 다음에 저거를 냈었어야죠. 그게 바로 학생부 업무라고요. 그런 일은 저쪽이 훨씬 더 선수예요. 그 일을 담임이 하는 거랑 같냐고요. 아니, 물론 다르죠. 아니, 그게 지금 못마땅하신 겁니까? 담임은 어떻게든 덮어주려고 용서는데 학생부에선 보나 마나 짤 없이 징계 내릴 테니까. 아니, 제가 무슨 용서... 네, 정말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정 선생님은 박흥수랑 나머지 2반 아이들 중에 누가 더 중요합니까? 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길을 잃고 헤매는 어린 양한 마리와 성적 잃고 헤매는 어린 양 34마리가 있다면 선생님은 과연 누구한테 더 신경을 써줘야 되냐고요. 그... 중간고사 예상대로 시원하게 꼴찌했습니다. 전교 1, 2등 하던 송학용, 김민기 성적까지 다 떨어졌다고요. 아니, 담임에게 있어서 이거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안 그래요? 저도 담임으로서 당해. 야, 이거 이러다가 복수의 열전 찍게 되는 거 아이가? 그래서 난내 것이 안 들키려고 왼손으로 썼다. 야, 네 글씨는 오른손 써도 아무도 못 알아보거든. 정신 차려. 야, 오정호도 쓸걸 그랬어. 그러니까. 야하하. 그게 바로 내가 갈등했던 포인트다. 하지만 이번엔 몰빵이 답이다. 암순아, 우리가 네 목숨 걸고 지켜준 거, 네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응? 차차 알게 될 기다. 차차 알게 될 기다. 송학영 잠깐 보자. 애들이 하는 얘기가 사실이냐?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박훈수가 고남순 괴롭힌 거 맞아요. 가방 셔틀 시키는 거 제가 막았다니까요. 전 그냥 애들이 그러길래. 근데 걔, 아니 그 오빠 좀 무섭긴 해요. 아무튼 쌤, 고남순 좀 구해주세요. 걔 요즘 사는 게, 그 사는 게 아닐 겁니다. 박궁수한테 빵 사다 줬냐? 네. 급식도 대신 받아서 가져다 주고 가방도 들어줬어. 네. 박궁수가 괴롭히디? 그런 거 아닌데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니? 다 얘기해라. 보복은 걱정하지 말고. 그냥 잘해주고 싶었어요. 왜 잘해주고 싶은데? 친구였어요, 예전에. 박홍수 학생을 따로 불러 상황을 파악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고남순 학생은 자발적으로 해준 거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거야 피해자가 늘상 하는 얘기 아닙니까? 저희가 도와드릴 일은... 담임께서는 빠져 계시는 게 낫습니다. 아이들이 담임한테 다르게 진술할 수 있으니까 절대 개별 면담은 하지 마시고요. 그 진행 상황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 두 분께서는 수업 들어가시죠. 이왕 이렇게 된 거 박흥수 학생 학교에서 내보내는 방향으로 정리해 주세요. 민기 어머니 걱정도 많으시고 여하튼 학교폭력위원회 빨리 여세요.
박홍수 나와. 잘 끝났어? 쫄지마. 나중에 박홍수가 자기를 왜 썼냐고 따지면 이 누나가 다 해결해줄게. 신경들 좀 꺼. 친구냐? 고남순이랑? 아닌데요. 그런데 왜 가방도 들어주고 빵도 사다 주고 그랬지? 오바한 거죠, 그 자식이. 오바하게 했으니까 했겠지. 아니야? 아무리 친구 사이라도 빵 사다 주고 가방 들어주고 이게 다 학교폭력인 거 몰라? 친구 아니라니까요. 이 자식이 반성하고 빌어도 모자랄 판국에. 반성할 거 없습니다, 저는. 일단 교실로 돌아가라. 고남순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고. 알았냐? 이젠 피해자까지 아시겠다. 홍수야. 원하시면 해드려야지. 홍수. 그만해. 그럼 네가 나 한 대 쳐봐. 너한테 한 대 맞으면 그만할게. 이러다가 너 진짜 잘려. 지금 걱정해 주는 거냐? 근데 어쩌냐. 내가 바라는데 참 시원하게 잘리려고. 수야, 제발. 닥쳐. 수야! 박흥수! 쟤네 뭐 하는 거냐? 죽고 싶어 환장했구만. 가자. 우와, 일로 와라. 와. 야, 와
맞아. 대대대대대대대 완전 대. 형님 주먹 빤나. 와. 저런 게 진짜 빤치 아이가. 야, 그러니까 고남순이 저주 먹은 게 완전 절절 맸던 거 아니야. 야, 완전 이해된다. 야, 근데 박홍수 학교 잘리면 오정호가 다시 일정되는 거냐? 아, 정호 싫은데. 야, 명기도! 어, 왜? 무슨 일인데? 가서 먹을 것 좀 사. 내는 튜즈데이 셔틀인데 오늘은 먼데이잖아. 아, 튜즈데이랑 먼데이랑 같은 날이지? 아, 깜빡했네. 무슨 빵? 소세지 빵? 크림빵? 아니, 주빵. 세 개. 금방 갔다 올게. 내가 말했지? 오정호 쓸걸 그랬다고. 쓰면 뭐하냐. 살살 빠져나가잖아. 지난 학기에도 자기 이름 쓰네 결국 찾아내서 보복했잖아. 이럴 것까지 없었잖아. 이 학교에 졸업한다면서. 그러려고 했지. 네가 나 되지만 않았으면. 박홍수,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쉬워졌냐? 예전엔 죽으면 죽었지 그딴 말 모르던 놈이. 그러게. 근데 어쩌냐? 너무 늦었는데. 뭐 앞으로 잘해보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대꾸를 하지. 설마 내가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소린 아니지? 다쳤어? 다쳤음 선생 폭행까지 얹어서 더 세게 나가고. 폭행 아니에요. 실수지. 실수였든 고의였든 맞았으면 폭행인 겁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봐! 이봐는 담임이 두 배면 뭐든지 두 배로 잘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두 배로 사고를 쳐요? 좀 무서워 죽겠어요. 애들이 어쩜 그렇게 간이 커요? 그냥 다른 학교로 보내는 건 어떨까요? 받아줄 학교가 있겠습니까? 설령 받아준다고 해도 그 학교에서 또 사고 칠 텐데요. 정인재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 선생은요? 전 뭐 별로 솔직히 오래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 애를 학교에 보냈는데 교실에서 저런 일이 일어났다. 그럼 저는 안 보냅니다. 뭐 공부를 굳이 학교에서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 왜 보냅니까? 애 다치게. 학교가 공부만 하는 곳은 아니죠. 그렇다고 싸우면서 크는 곳이 학교도 아니잖아요. 몇몇의 덜 큰 애들이 무럭무럭 자라나라 그러니 나머지는 좀 참아라. 아, 그럼 공부하는 애들은 무슨 죄입니까? 말씀 참 잘하시네요. 이번엔 두 번 볼 것도 없어요. 정 선생도 정들기 전에 빨리 잘라. 그런 애들은 안 변해. 또 사고 칠 텐데. 정들면 자르기도 힘들어. 그러면 정선생이랑 이반 애들은 죽어나는 거야. 아니 그런데 그건 왜 그랬답니까? 걔네들. 그게... 뭐 뻔하죠. 박흥수가 고남순에게 보복을 한 거죠. 학교에 왜 찔렀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 거는 은밀한 데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아, 저기 선생님. 이게 좀 외람된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이미 본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때렸고 맞았습니다 학교에서. 우리 제자님께서는 내가 옛날에 가르친 걸 그냥 다 까먹었나 보네. 세상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크다 생각 안 나나?
학생부장 선생님은 너희들 따로 만나지 말라고 하셨는데 온 거야. 무슨 일이니? 일단 수업에 들어가라셔. 대신 너희들 절대로 붙어있지 말고. 아까 안 다치셨어요? 당연히 다쳤지. 아무튼 물어봐줘서 고맙다. 근데 얘들아, 나는 이상하게 니들이 진짜로 싸우는 것 같지가 않은데 내 생각이 틀린 거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리는 거예요? 책들 펴라. 뭐야? 쌤, 남순이는 맞기만 했는데도 잘리는 거예요? 79페이지. 아, 쌤! 아, 지금 이 판국이 지금 수업이 됩니까? 우리도 알 권리가 있다고요. 맞지? 빨리 알려주세요. 박흥수가 너네 밥을 먹여주냐, 고남순이 너네 점수를 올려주냐. 알 권리? 너네는 지금 79페이지의 내용을 알 권리가 있는 거다. 책들 펴라. 교장 선생님, 이번 사건은요? 신경 끄시고요. 제가 두 분을 부른 이유는 성적 때문입니다. 강 선생님은 실력보단 소문이 좀 더 부풀려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저는 자율학습을 실시하시고요. 강 선생님은 저랑 처음에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 보시죠. 얘기 좀 하자. 담임 말 못 들었냐? 가까이 있지 말라며. 학교는 올 거냐? 당연하지. 학교에 가야 제대로 잘리지. 절차 밟아줘. 그래, 꼭 알아. 안 오면 죽는다. 그 말하러 여기까지 납치셨냐? 그래, 이 새끼야.